이 개가 안내견으로도 쓰이는 종으로 비교적 온순하고 A씨를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아침을 늦은 시간에 아침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벨이 딩동 하더라고요. 그 앞집에서 이제 어르신 부부가 오셨어요. 와가지고선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개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있냐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개를 못 키우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 싫으시면 이제 집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내가 블라인드를 치고 다른 층을 이용해서 움직이겠다, 동선을.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층으로 다녀어요. 네, 저희 아래층으로 네. 해가지고 화물칸을 탔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바로 옆에 우리가 계단이 거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해해달라. 개를 내보낼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렇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맥주 한잔 먹고 가서 배를 누르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사를 갈 테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기간이 아무래도 집도 팔고 뭐 정리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서너 달은 되겠지만 그 기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간다 그랬는데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머, 소송까지? 와. 공동주택에서 큰 개를 키우는 거는 불법이다. 가처분, 개를 내쫓는 사육금지 가처분 사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진짜? 와. 근데 그때 또 마침 장인들은 상이 있어갖고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인하는 날 법원을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서류가 좀 신문에 크게 나섰어요. 그 서류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소송을 당한지도 몰랐는데 동아일보에 소송 당한 게 나온 거예요. 신문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상중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냥 변호사라도 보내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 만나고 그 불안장애가 생겨서 제가 정신과도 다녔어요. 아, 진짜. 그럼요. 정신과 다녔어요. 정신과를 갔더니 병명이 있더라고요. 분노장애라고. 분노장애라고. 합병. 두 달 있다가 이제 판례가 왔어요. 판결. 판결. 어떻게 됐어요? 첫째 이겼어요. 큰 개는 개가 크다 작다로 갖고 공동주택에 살고 못 살고는 없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입주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와! 다행이다. 이야, 다행이다. 이게 저희가 지금 층간소음이라든가 또 뭐 애완견 문제 이게 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요거 말고 또 이웃 간에 싸움 나는 경우가 저 주차 문제. 아유! 많이 싸웁니다. 주차. 사실 저는 그 저 연립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긴 그나마 그래도 지정주차제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된 집이라 그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왜냐면 좁아. 차가 좀 커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세 칸이었거든요. 세 칸에 제가 돼야 되는 칸이 가운데 칸이에요. 애매. 해필 가운데 칸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양쪽에서 해필이 뭐예요? 하필. 이제 흥분해서 그래. 하필 가운데 칸이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알아서 좀 바짝 적중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주차 구획선에 딱 넣는 거야. 아, 약간 저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근데 잘못한 건 없어, 이분이. 주차 구획선에 정확히 넣었어.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나는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차를 대고 이제 후진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걸려. 아유. 걸려요. 제가 그때는 저 와이프랑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딱 내리려니까 외투가 걸려. 걸리지. 그래갖고 외투를 일단 벗었죠, 이제. 그래서 또 내리려고 하니까 이저 벨트에 바클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벨트도 풀렀어. 잘했어. 또 내리려고 하니까 이저 안쪽 이 바지 잘지가 있잖아. 모양새 좀잘좀 해. 시청자 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다리 모아, 다리 모아. 풀러가지고 지퍼를 좀 내린 다음에 이걸 안으로 접었어. 걸리니까 접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좀 바지를 좀 내린 다음에 이걸 접고 이렇게 해서 숨 안 쉬고 나왔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씨 하고 이렇게 딱 갈 때 주차장에 우리 앞에 대시는 차에 누가 있었구나. 아주머니가 아니 그럼 이미 정이라도 좀 하든가.
아주머니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하는 거를. 재밌잖아요. 예, 성주가 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벨트를 이만큼 풀러가지고 딱 아내랑 같이 내리니까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아내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랬지. 아, 표정이. 그래갖고 제가 약간 좀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오해받았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민망하네요. 내가 나무